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은 장건강의 최고라 불리우는 이 청국장을 밥솥을 이용해서 손쉽게 만들어 볼 텐데요. 요즘은 청국장을 과거에처럼 그렇게 토속적인 냄새가 강한 그런 청국장을 안 하고 나토처럼 만들어서 찌개도 하고 그냥 드시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 청국장은 끓이기보다는 그냥 드시는 게 훨씬 영양학적으로 가치가 높거든요. 그렇지만은 그냥 먹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 청국장을 샐러드처럼 맛있게 먹는 방법을 여러분들 함께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마른 메주콩 300g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요. 이렇게 물을 충분히 붓고 하룻밤 불려주세요. 불린 콩은 소쿠리에 이렇게 건진 다음에요. 전기 압력밥솥을 이용해서 삶도록 할게요. 내솥에 요래 넣어주시고요. 물은 150ml를 넣겠습니다. 요 콩과 물의 분량은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물이 많으면은 밥솥이 좀 물이 넘칠 수가 있거든요. 혹시 계량이 힘들다면은요, 내솥에 물 2컵을 넣고 요런 채반을 받쳐서 면보를 깔고 콩을 삶으셔도 되고요. 요렇게 해서 백미치사로 하면은 30분이면은 콩이 푹 익을 거예요. 네, 30분이 지났는데요. 콩이 요렇게 밥솥에 물 하나 없이 잘 삼겨졌네요. 솥바닥에 보면은 물이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콩은 이렇게 푹 익어야 잘 삶아진 거예요. 주걱으로 몇번 이렇게 뒤적여 주면서요. 김을 완전히 빼주세요. 청국장 기계를 이용해서 할 때도 콩은 삶아야 되니까요. 요 밥솥을 이용하면 손쉽겠죠? 김을 뺀 다음에요. 요런 페파타올이나 면보를 덮어주시고요. 이렇게 페이퍼타올을 덮는 이유는 물기가 생겨서 콩에 직접 떨어지면은 좀 잡균이 생겨서 신선도가 떨어지거든요. 덮개는 이렇게 숨 구멍이 있는 냄비 뚜껑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없다면은 플라스틱 반찬 뚜껑을 이용해서 덮으면 되는데요. 균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꽉 닫기보다는 공기를 좀 통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온돌방이라면 따뜻한 아랫목이 좋긴 한데요. 요즘은 요런 미니 전기 담요가 있으니까요. 요런 걸 사용하시면 좋아요. 온도는 가장 낮은 온도로 하고요. 요렇게 두툼한 이불을 덮여주시고요. 24시간,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면은 청국장이 완성이 될 거예요. 네, 24시간이 지났는데요. 한번 오픈해 볼게요. 네, 물기는 전혀 콩에 떨어지지 않고요. 이렇게 페이퍼타올에 촉촉하게 젖어 있죠? 아, 정말 잘 되어 나왔네요. 우리 몸속에는 몸에 이로운 유익균과 질병을 초래하는 유해균이 있는데요. 이 청국장 속에 들어있는 유산균은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서 장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고요. 또 웬만한 질병을 퇴치할 수 있는 면역력을 강하게 해준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콩을 발효했기 때문에요. 단백질 흡수가 높고요. 또 불포화 지방산도 섭취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의 치유제가 들어가 있는 음식이 아닌가 싶네요. 이렇게 완성된 청국장은 이제 요런 뚜껑 있는 용기에 담아서 한 번에 한 개씩 드시면 좋은데요. 여기 담아 볼까요? 요렇게 한 2큰술씩 담아서 뚜껑을 닫고 냉장고에 두면은 한 3주 이상은 갈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한 개씩 꺼내 드시면요. 몸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게 될 텐데요. 사실 이 청국장은 그냥 드시면 좀 텁텁하잖아요. 그래서 샐러드처럼 해볼 텐데요. 여기에는 아삭한 식감이 있는 야채들이 좋겠죠? 보라색 양파를 아주 잘게 쓸 텐데요. 뭐 노란 양파도 괜찮고요. 그리고 재료가 다 없다면은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 활용하세요. 당근도 괜찮고 제철에 나오는 채소와 과일을 활용하시면 좋겠네요. 오이도 들어가면은 상큼한 맛이 나요. 쪽파도 송송 썰고요. 그리고 요 사과는 꼭 추천하고 싶은데요. 아삭 새콤 달콤함이 있어서 청국장이랑 궁합이 잘 맞더라고요. 얼마 전에 부모님께 다녀왔는데요. 부모님께서 연로하시다 보니까 밥맛도 없어하시고 특히 장 활동이 원활치 않아서인지 냉장고에 시중에 나와 있는 유산균 음료가 가득했어요.
저희 부모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께서 그런 유산균 음료가 크게 도움이 안 되는데도 그것에 의존하고 계시는 게 안타까웠어요. 장 건강에는 청국장만한 게 없다는 생각에 청국장을 재조기 없이 만들고 또 가장 영양 손실 없이 먹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하던 중에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되었거든요. 청국장은 열을 가해서 끓였을 때보다 오늘처럼 샐러드로 해서 이런 식으로 섭취를 하면은 청국장에 있는 영양성분을 손실 없이 그대로 100%를 드시는 유익을 누릴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큰 효과가 있을 거예요. 잘게 썰은 야채들을 청국장 위에 소복히 담았고요. 이제 드레싱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올리브유 드레싱인데요. 이 올리브유는 우리 몸의 치료제가 되죠. 약간의 올리브유를 넣고요. 레몬즙도 약간 넣고요. 소금은 넣은 둥 만 둥 아주 소량만 넣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겨자 드레싱인데요. 약간의 간장이랑 겨자, 레몬즙으로 이렇게 섞어주세요. 세 번째 드레싱은 간장 드레싱인데요. 약간의 간장과 참기름, 깨가루를 넣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드레싱을 만들었는데요. 취향에 따라 번갈아 가면서 만들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아, 입에 맞으실 거예요. 저는요, 올리브 드레싱으로 한번 먹어볼까 싶은데요. 네, 청국장에 비해서 야채를 좀 더 많이 넣고 이렇게 드레싱에 버무려서 드시면은요, 정말 거북함 없이 청국장을 맛있게 드실 수 있거든요. 아, 정말 상큼하고 아삭한 맛이요. 청국장의 그 텁텁한 맛이 전혀 느껴지지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드시면은 아마 날마다 이 청국장을 드셔도 질리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야채를 담은 거는 요래 뚜껑을 닫아가지고요. 냉장고에 두면은 한 2, 3일은 드실 수 있는데요. 뭐 도시락으로 가져가도 되고 이튿날 드셔도 되겠죠. 그리고 요렇게 야채를 넣지 않는 거는 뚜껑을 닫아서 냉장고에 두면은요, 한 2, 3주는 드실 수가 있거든요. 자, 이제 찌개를 해볼 텐데요. 완성된 청국장을 대충 한 반 정도로 으깨주시면 좋겠죠. 입자가 있으면 훨씬 먹음직스러우니까요. 찌개 끓이는 방법은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 된장찌개 끓이시는 방법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요. 마지막에 청국장만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청국장 찌개를 할 때는 집된장을 꼭 좀 넣어줘야 되거든요. 다시물에다가 집된장을 좀 풀어주시고요. 이렇게 산소끈 끓어오르면은 준비한 야채들을 넣고요. 오늘 청국장 찌개는 그렇게 되지가지 않게 묽으면서도 좀 슴슴하게 끓여볼 텐데요. 이렇게 해서 비벼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야채가 좀 아삭한 식감이 남아있을 때 요 청국장을 넣고 풀어주시고요. 한 소끈만 더 끓이면 되겠네요. 이 청국장 찌개는 보리밥이랑 열무김치가 잘 어울리는데요. 몇 가지 야채 좀 더 첨가해서 슥슥슥슥 비벼 드시면은 참 맛있을 것 같죠?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